어? 여기 위쪽 키가 헐. 튜토리얼이래 자꾸. 데모 버전에서 막혀 있었는데 여기 열려 있네요. 이제 얘랑 싸울 수 있는. 어? 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세이브 필요 없어요. 보스를 잡은 직후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야 저 갑옷은. 아우, 야 생각보다 되게 빨라. 에잉? 어디 가지? 아, 거리를 일부러. 나 막았는데 왜 공격을 하고 있니? 어제 알았어 이제. 확실히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어, 쟤 잡으면 갑옷 줄려나? 그런 건가? 갑옷 입을 수 있는 건가? 잘 봐요. 엄청 쉬워요, 얘. 잠시만요, 막네. 쉽지 않네요. 아니, 샹바바. 어쩌라는 거야, 공격을 다 막는데. 진짜 바로 때려야 되나봐. 한 대, 한 대. 일로 와. 죽어, 좀! 아, 씨. 빡치게 하네 게임. 원래 빡치는 게임인 거 알고 구매했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갑옷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옷을 왜 뱉었지? 저장하고 갑시다. 어, 뭐야, 나무 이상해. 무섭게 생겼어. 방금 뒤에 뱀 지나간 거 봤어요? 뱀이랑 싸우려나? 밑에 저 시체는 뭐야? 어? 저 목동 시체인데? 아! 어? 와. 아, 오케이. 대쉬하면서 공격하는구나. 패턴을 모르겠네. 아, 저 하단이야? 아니, 하단인지 중단인지 상단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것이요? 에? 어? 아니, 저게 하단 공격인가 봐. 상단? 어, 좋아. 아, 어려운데? 아, 이게 중단. 오케이. 이제 알았어. 쓰레기야. 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드네, 진짜. 하단. 상단. 중단. 하단. 아, 패링이 안 되네. 하단. 중단! 됐어. 빠세! 중... 잉? 중단! 뭐야 너. 아우, 야 피격판정 개구려. 하단.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나 봐. 뒤로 빠지면은 얘가 안 맞네. 뒤로 빠지면 안 되겠는데?
뒤로 빠지지 말고. 아 근데 뒤로 빠지면서 패턴을 봐야 돼. 아이 샹 거의 다 했는데. 저장 한번 더 하자. 혹시 모르니까. 해? 해 부활하는 거지? 오 다행이다. 아 형님. 아 형님. 아 나 느려. 아유 뒤로 가야지 패턴이 보여. 뒤로 가야 어느 정도 모션이 보이거든. 뒤로 갈 수밖에 없어. 잡았어 이 자식아. 아 세이브 다 써버렸는데 이제 보스전일 거 아니야. 뭐야 이건. 제발 이 집에 들어가서 휴식하게 해주세요. 와 뭐야 쟨. 아 개그럽게 생겼는데. 상단이 굉장히 빠르네. 아 상단 진짜 빨라. 공격 중단 중단 오케이. 에? 아 상단 공격 흐 이러고 때리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얘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 아 나이씨 벌써 맞았죠? 얘가 기다리다가 거리가 어느정도 일정 거리가 되면은 그때 달려드는구나. 어쨌든간 다 왔고요. 상단만 조심하면 돼. 상단 뭐 이제 밥이고. 야, 아 밥 아니었어. 너무 쎄. 그거 임마. 저 펜싱 개구리 먼저 공격해 보라고요? 공격 속도 제 너무 빨라서 못해요. 패링으로 퍼펙트 패링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 진짜 너무 빠른데. 아 뭐야. 아 고통. 내가 세이브를 너무 남용했어. 다시 처음부터 할까? 그냥 보스전부터. 그냥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안되면은 보스전부터 다시 갑시다. 저 펜싱개구리가 보스 맞죠? 그니까 그 전 보스의 체크포인트요. 저희가 세이브를 지금 막 남용했잖아요. 세이브를 좀 아껴 썼어야 됐는데. 덤벼. 아 이게 퍼펙트 패링을 연속 두 번 해야 제가 느려지는구나. 마지막 보스부터 갑시다. 공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직도 그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야 이 미친놈들아. 아 야 둘이 와 진짜 이건 답이 없다. 아 자기 편 불러오네.
막은 곳 반대쪽을 때려야 맞는 건가? 오케이. 막고 나서 반대쪽으로 때리면 되는 것 같아. 아, 쟤 공격이 너무 빨라. 쟤는 퍼펙트 패링을 해도 경직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중단은 모션이 없어서 진짜 저것 때문에 미치겠네. 중단이 제일 어려워요. 아, 잡았다. 그냥 퍼펙트 패딩할 생각 말고 그냥 계속 막고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됐어. 이제 세이브하고 개구리 잡으면 돼. 아! 다 했는데, 아, 상단. 꺼져. 끝. 아, 됐다. 이제 저장할 수 있어. 너무 가까이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저장하고. 됐어요. 보스전 목숨 다섯 개, 빠빠빠. 에. 그냥 뒤져버렸잖아. 중간 아래 모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아, 어, 드디어 딜 타이밍.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위는 계속 막고 있고 모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엥? 됐어. 덤벼! 아니야, 와, 나 빗 나갔어! 와, 큰일 날 뻔했다. 뒤져. 아! 대박 사건. 와, 졌다. 아이, 공략법이 있네, 확실히. 위쪽을 완벽하게 패닝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막고 있어야 돼. 모션이 빠른 건. 파헤법을 아니까 좀 할만하네요. 어, 그리고 문양이 약간 완성됐어요? 계속 가봅시다. 아, 힘들다. 어, 막혔네, 또. 에?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또 이제 가면 되려나? 돌아가 봅시다. 뭐 또 나오겠죠, 이제. 아까 곤충전 나온 것처럼 또 뭔 일이 나겠지. 다 왔어. 아, 여기 가운데다 넣는 건가? 아니, 뭐야? 뭔가 크게 잘못했음을 느꼈어. 설마 이러고 엔딩은 아니지? 진짜 이러고 엔딩이면 부셔야 된다, 이 게임. 오반데, 진짜.
아까 전에 나무에 문이 있었는데 거긴 아니겠죠? 거긴가? 뒤에 배경 잘 봐봐요. 아 근데 눈 아프다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 여기 위쪽 키가 헐. 자, 그래. 들어가 보자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동굴을 지나니 완전 다른 세상으로. 까마귀 군주랑 원숭이랑 싸우고 있네. 오, 개꿀. 난 막타만 먹으면 돼. 나 막타충이야. 다리 쪽을 때리니까 쟤 두 칸 다네요. 어? 서로 막네? 잘 싸운다! 오! 까마귀 군주가 이겼어. 아, 이샹! 어, 너 공격 속도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착각이니? 원숭이랑도 좀 싸워보고 싶었는데. 에? 펜싱? 하단 하단 상단 상단 중단. 오케이. 어 뭐야? 공격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 근데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아. 얘도 상단 준대 빠르네. 잠깐만, 세이브, 세이브. 너무 멀리 왔어, 우리. 아야야. 아, 다행이다. 세이브해서. 막고 있다가. 저 뭐야? 도망가네? 어디까지가? 엥? 뭘 공속 왜 이렇게 느려? 내가 먼저 때려볼까? 어? 안 맞는데? 어, 이제 맞네. 오케이, 오케이. 때리려고 하는 곳을 빨리 파악해서 때리면 돼요. 공속이 굉장히 느리. 피격 판정이 이상해. 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내가 문제야? 게임이 문제지? 쓰레기들아! 야 너 거기 안 서? 아! 엉덩이에 맞았어. 아! 아! 같이 맞았어. 조금 더 빨리. 하단 공격은 그냥 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단 공격은 막읍시다. 아, 나 진짜. 어? 조절 왜 이렇게 잘해? 하단만. 아 이 자식이 하단만 때리네. 어? 아 바로 때렸는데.
잘 맞지? 온다 온다 저 미친 원숭이 온다. 온다 온다 점프해서 온다. 뭐야 이거 중단이야 뭐야 상단이야 뭐야. 갑자기 회전 공격이라니. 잘못했어. 하, 계속 피 하나 남기고 이 상태가 되네. 공격 안 해. 아! 또 때릴라니까 막고 있네, 내가. 아. 뇌 고장 온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느릿느릿하니까 내가 맛이 가는 것 같아. 중단은 그냥 때리고. 아, 겨우 때렸다. 뭐해 때려. 아니 아래만 때리지 말고. 그래 온다 온다 온다. 꺼지고. 어 뭐야 쟨 왜 맞아. 꺼지고 죽어! 됐어! 죽어! 죽어! 됐어! 세이브하고. 와, 세상에서 제일 세게 생겼어. 오 마이 갓. 뭐야? 오케이, 상단 하단 하단 연속 두 번이야? 뭐 저딴 녀석이. 중단은 뭔지 모르겠네. 아, 중단이 저거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요. 아, 중단이네. 언제 딜 넣어? 오케이, 알겠어, 이제. 손 풀어주고, 세이브 했으니까. 중단이 매섭네. 오, 나 막았는데? 상단 하단을 보고 피해야겠어. 에, 하단 막았는데. 에, 상단 막았는데. 에, 상단 막았는데. 아씨,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딜이 들어오네요.
해. 이번엔 상단을 막았는데 중단이었네. 내가 봤을 땐 이거 키보드 문제야. 어, 키보드 인식이 느려. 세대. 확실히 피격 판정 빨리 들어오는 거 보이죠? 때리기도 전에 스파크 튀잖아. 저런 시간차가 되게 짜증난단 말이야. 에? 왜 이번엔 뒤로 안 빠져? 때리네. 이제 두 대씩 때리겠지? 저 어디가? 어디가? 아, 이제 두 대씩 때리는 패턴 나온다 예고하는 거군요. 오케이. 아니 왜? 어, 공속이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저게 하단인지 상단인지 중단인지 어떻게 알아? 주황이 씨. 패턴 보여줘야지 이제. 나 화났다 이제. 이렇게 두 대씩 때릴 거다. 그래 등들어. 아니 저게 하단인지 상단인지 어떻게 하냐니까? 막았어. 아씨. 상단이구나. 아, 이러고 때리는데 나오고 어쩌라고. 이게 한 틱 정도 모션이, 그니까 피격이 늦게 돼야 되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이거. 딱 해보시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딱 느낄 거야. 아, 윈데. 아, 왜 자꾸 한 대를 맞냐? 아, 하단. 아, 죽었어. 왜 이렇게 빨리 피격 판정이 뜨지? 아! 막았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거기 안 돼. 아이, 하단. 뭐야! 아니, 아,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눈물 나와, 지금. 와! 아니, 뚱뚱빵빵! 뭔데, 이거?
끝. 하면 된다. 아, 하다 보면 돼. 아, 형님 너무 힘들어요 게임을. 이걸 왜 샀을까 내가 진짜. 아 근데 이게 막 딱 잡았을 때 다크소울처럼 막 레퀴엠 막 이런 거 뜨거나 막 그런 점수판 막 이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아 깼다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좋아하고 있을 틈이 없어. 우린 전진해야 되거든. 오우 쉣 누구세요 또. 아 진짜 날카롭게 생겼다 얘가. 아, 아 이제 두 대는 기본이네. 중단, 상단, 중단, 중단. 오케이. 와 세 대 때리네. 정말 좋다. 덤벼 쓰레기야. 응 죽었어? 아 얘도 피격판정 더 빨리 들어오네. 덤벼 쓰레기야. 내가 미리 막으면 되지. 와 모션 전혀 모르겠다 진짜. 에? 아직까지 괜찮아. 덤벼. 쓰레기야. 아 미안해. 쓰레기. 아 왜 막았는데 안 막아줘! 화내지 말자. 꺼져. 뭐야? 아. 보면서 막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지. 마땅하다 생각하죠, 제가 죽는 게. 아니, 하단은 진짜 이상하네. 막았는데 왜 자꾸 맞지? 여기다 저장하자. 빡친다. 계속 해보자고. 이거 패턴 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한 대만 더. 아. 저걸 계속 맞네요, 제가. 첫 타 때. 아니, 샹! 이쪽 때리고 위로 때릴, 위로 때리면 이렇게. 이렇게 곰을 들어야지. 이렇게 곰을 들고 있네. 와.
어? 지금 보니까 이거 패턴 정해져 있네? 여러분 이거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계속 보니까 패턴이 좀 나와. 위위 아래. 위위 때리면 반드시 아래를 때리고 위아래 때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일단 중간중간이면 다시 중간 때리고 대충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3탄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보자. 왜 이래 얘. 아이씨 진짜. 아 짜증나. 아니 때리려면 계속 때리는 거 같아. 첫 탑 무사히 잘 막았으면은. 알았다 패턴 알았다. 두 번째 공격이 위쪽이면 뒤에 3타가 아래고 아래 2타가 아래에서 공격하면 위에서 공격하고 중간이면 중간에서 공격해요. 알면 뭐해 피하지 못해. 아니 왜? 따! 따! 아 씨. 잡았어. 아. 몇 번 죽었냐 우리.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와 넌 또 샤발.